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이제 책임이 있다. 이게 참 너무나 당연하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그런 시사적인 면이 많은데 성관이가 이번 데이터를 만든 것에 대해서는 좀 해명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선관위가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공정하게 선거를 집행하고 데이터가 이상하면 본인들이 잘못 안 한 거라도 혹시 뭐가 문제가 있으면 찾아가줘서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하는 것이 그것이 선관위가 네. 할 일이죠. 제가 많은 통계학자분들은 뭐 어떤 결과를 보고 거의 불가능하다, 뭐 0.00001%나 일어날 확률이 있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 실험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들 안 씁니다. 그거는 아니다, 잘못됐다, 다시 해봐라, 문제를 찾아봐라.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실험에 있어서 뭐 0.00001%는 가능한데 99.99%는 아니다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아니면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예. 그런데 그런 가능성들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확률 속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yes, no 하면서 결정하면서 살아가잖아요. 특히 실험 과학자들은 뭐 경영하실 때도 바로바로 판단하셔야 될 것들이 많은 것처럼 실험한 사람들도 그 당시에 중간 결론을 내려야지 그 다음 스텝으로 가거든요. 그때 어떤 확률로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으면 그 다음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정말 중간 결론이라도 이건 이렇다 하고 나서 그 다음을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틀렸어도 그 다음에 와가지고 고칠 가능성이 있게 되는데 머뭇머뭇하고 있다가는 시간도 놓치고 정말 어떤 모멘텀도 없어지고. 맞습니다. 네, 정말 저는 이번 총선 데이터를 보고 이거는 다시 해야 될 자료다. 뭐 거꾸로 얘기하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작값이 들어갔다. 바닥부터 다시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공 박사님께 두 번째 보낸 글을 바로 또 이렇게 방송을 해주셨는데 그때 했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제일 어떤 잘못된 일이 생겼을 때 해결이 잘 되는 것은 그 데이터, 그 실험을 한 당사자가 자기 문제를 검토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that's okay. 자, 그럼 우리 이제 아 그렇지 다음으로 가자 그렇게 되잖아요. 어 제가 용액 농도를 잘못 맞췄네요. 뭐 기기가 잘못된 줄 모르고 썼습니다. 뭐 계산을 잘못했네요. 그러면 어 그래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렇게 가야 되니까 쭉 가자.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수록 점점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점점 복잡해집니다. 하나는 본인이 잘 몰라가지고 하는 경우는 교수가 같이 보면서 그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조작을 했다 이제 끝까지 고집을 하게 되면 뭔가 객관적인 것들을 증빙을 해야 되니까 저희는 다른 학생한테 다른 연구자한테 그 실험을 시켜보는 일들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간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한번 호되게 당한 적은 한번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2000년 초였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한 석사과정 학생인데 한 첫 학기 둘째 셋 학기까지 별로 열심히 안 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졸업하나 했는데 한 셋째 학기 여름쯤부터 열심히 하더니 데이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 해가지고 저도 좋은 결과가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를 이제 가지고선 뭐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선 연구 과제도 땄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도 졸업하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야 얘가 그렇게 3학기 동안 공부 열심히 안 하더니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잘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졸업시킨 다음에 그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새로 들어온 그 다음 학생한테 너희가 한번 반복 실험해봐 그래서 그러면 저도 확실한 것들을 하면서 가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료를 다 뒤져보기 시작했죠. 근데 그 학생이 보통 우리는 원자료들이 있고 그거 가지고 분석해가지고 어떤 플러스를 만든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원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원자료를? 네.
그 다음에 그 학생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닿고. 그래가지고선 그 두 번째 학생이 한 학기 동안을 그거 반복하느라고 저한테 혼나고 그 학생 다시 하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연구비 딴 데 가가지고 이거 결과가 다른데 내가 틀린 방향인데 이걸로 지금 판단이 되니까 이걸로 다시 연구 과제를 진행해도 되겠냐 사정을 해가지고 연구 과제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큰 교훈이었겠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아유, 내가 바닥까지 다 확인할 걸 그냥 안 하던 애가 열심히 하니까 다 잘 나온 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위시대로,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요. 그거 같은데,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알아서 다 나가겠냐고 대부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만 전담하는 기관인데 뭐, 다른 특별한 일이 있겠냐고. 그 처음에 이제 통계적인 그런 문제만 발생해가지고, 주로 이번에 21대 총선이 디지털 조작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 사람들은 아, 이번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하지 않고 상부에 몇 사람이 관여된 거다. 예, 저도 아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대부분 사람이 생각했거든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의 선거의 부정 문제들이 발각되면서 그 조직을 들여다보면서 아, 예.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선관이라는 조직 자체가 엄청나게 그 내부적인 문제를 갖고 있구나. 그런 걸 사람들이 뒤에 가면서 알게 되거든요. 예, 예. 예. 저도 처음에는 뭐 아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데 그렇게 다 생각했죠. 물론 아직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선관위 홈페이지 아마 자세하게 들은 건 아마 생전 처음입니다. 이번에가. 어련히 알아서 나. 예, 어련히. 예. 아유 뭐 잘할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하는 것들은 다 신뢰했었죠. 그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선관위의 목적 뭐 어떻게 보면 back to the basic인데요. 기본으로. 거기 보게 되면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우리 선관위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쭉 다 써 있어요. 문제 제기는 국민의 권리이고 제가 어디서 나온 그거는 제가 쓴 겁니다. 밑에서.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왜냐면 엄정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다음에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여기가 국민하고의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국민들은 어떠가 이상하다 하게 되면 선관위한테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죠. 당연히 아주 작은 거라도. 그 세금 가져 쓰는 조직이니까 그럼요. 당연히 국민은 당연히.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다음에 선관위는 정말 적절하게 해명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그것이 어긴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그 대한민국 그 예비역 장성 수호단 예, 예. QR코드를 네. 재검표할 때 네. QR코드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QR코드 정보도 다 일본에 다 까야 된다. 네. 거기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인 그런 해명을 듣고 싶다. 자기들 잘 모르겠대. 몇 줄 딱 썼대. 그 저 뭐 응답한 게. 근데 그거는 꼭 밝혀야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되는 그 정보가 무엇인지는 저는 꼭 밝혀야 됐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네. 뭐 잘 뭘 옳고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선거관리나 선거법에 위반 사례만 하더라도 시티보이라는 저 방송을 보고 한 분이 쫙 정리를 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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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거법 위반 사례를 예. 한 20번 적었던데 제가 커뮤니티에 다 올렸는데 야 예, 예. 어떻게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했을까. 계속 해보시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몇 가지들로 좀 쭉 다 있는 것부터 좀 그룹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데이터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절차나 장비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사전투표지 보관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개표 관련된 의혹들,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정황적인 의혹들 이렇게 좀 그룹핑을 해서 보고 나게 되면 이거는 더더욱이 취소될 수밖에 없는 청산 하나하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데이터 관련 의혹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정당 지지율이 너무나 획일적인 것들
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수와 관외 사전 투표수가 일률적인 비율 값은 나온 그런 선거.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관외 사전 투표수는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투표수는 관내 사전 투표수 곱하기 네, 일정한 상수 상수처럼 그렇게 나온 것들이. 그러니까 인천 연수월 민경욱 같은 경우는 예, 예. 39% 0.39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 그러니까 뭐 민경욱 후보가 받은 관내 사전 투표수 곱하기 0.39로 하면 관내 투표수가 나오고 또 뭐 정영일 후보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 투표수 곱하기 0.39를 하면은 또 관내 투표수가 나오고. 두 가지가 상수가 관계가 있을 수 없잖아요. 또 세 번째까지. 예, 뭐 이정미. 예,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상수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관내 사전 투표하고 관외 사전 투표가 정확하게 거의 일치한다는 것도 다지 않습니까? 상관관계 1이라는 거죠. 예, 예. 어떻게 상관관계 1이냐 이야기죠. 예,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선 뭐든지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죠. 들쭉날쭉해야 되는 들쭉날쭉해야 되는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걸로부터 해가지고선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신 분이잖아요. 숫자가 아주 냉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데이터라는 저런, 게 저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 네. 다음에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곳이 뭐 잘못돼가 실수로 한 군데가 아니라 지금 현재까지 40여 곳이 나왔다고 하는 것도 이것도. 특히 이제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은 거 이거는 이제 실험하기 아주 좋은 곳이 민통선 내부지 않습니까? 예. 파주시의 한 그 대학, 그 다음 철원에. 그런 경우는 제가 들어갈 수 있게 딱 보니까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 사이에 민주당 표가 3.5배가 늘어난 거예요, 절대수가.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표가 100이면은 35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불어 그러니까 몇백 표예요.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내가 스스로 발견한 게 아니고 우한 갤러리의 젊은 친구가 그걸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 자료 올린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이거는 그런데 다른 모든 변수들은 다 같은 겁니다. 예. 20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표나 21대 총선의 미래통합당 표나 사전 투표나 당일 투표나 다 차이가 없는데. 뭐만 차이가 나느냐?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20대 총선에 비해가지고 3.5배 정도가 더 늘어나고, 민통성 내에, 네. 파주시에.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어떻게 감출 수 있겠냐 이야기죠. 하나도 아니고. 그 다음에는 투표한 시간 대비 사전투표한 사람들의 숫자를 따지게 되면 너무나 빨리 투표할 수밖에 없었던 데들이 뭐 스물 몇 곳 나왔다고 한 것도 그것도 이상한 결국 뭔가 투표지가 더해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다음에 기권자하게 되면 몇 명 빠져가지고 플러스 뭐 기권한 사람이 플러스 몇 명 기권자에 대한 마이너스 값을 내야 되는 것이 나온 것들도 네. 정말 이상하고 뭐 말씀을 그때 설명해 주신 것들 뭔가 이제 전산 조작이기 때문에 어떤 소수점 반올림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다. 재미경제학자가 예. 이제 예, 예. 분석해가지고 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의혹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범죄 예. 지문하고 같은 건데 그쪽으로 어떻게 없애겠어요? 지문 플러스 증거죠. 예. 좀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예. 가장 겁난 증거 같아 이게. 이거는 없앨 수가 없죠. 왜냐면 이미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선관위 홈페이지 있는 그 자료로부터 그 다음부터 해석된 것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뭐 증거들은 무슨 뭐 악유가 붙었다, 뭐가 붙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저걸 네. 어떻게 속이겠냐 야, 앞으로.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한 숫자가 나온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어떤 해명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누구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주장이 아니라 누구나 납득해서 그런 일이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 하는 것들 납득할 만한 이유를 선관위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걸 이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이야기를 못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고 6월 4일 날 미래통합당에
여의도 연구소에서 그 위원들한테 공개한 한 페이지짜리 거기도 보면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냥 설명을 그대로 얼마나 그 불성실한 거예요. 정말 불성실한 게 아니라 좀 무책임하다. 자체 생각해. 조사는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사람들을 일반 국민들을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엑셀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딱 해보면 그냥 뭐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정말 뭐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옛날에는 거기가 굉장히 좋은 정치연구소도 알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앞서 나갔던 데였는데 어떻게 그런 퀄리티가 됐는지 지금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야당 법석을 지으면은 그러면은 그래도 좀 거기서 훨씬 더 정확하게 우리보다 훨씬 자료를 많이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 봉급 받고 사는 사람들이잖아. 그 훨씬 더 잘 분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번에 네. 이런 선거 조작과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사회 현주소를 좀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데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네. 이상한 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선거 관리조차 예. 초등학생 누구 이야기처럼 반장 선거도에 못 미친다고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데 그런 정도의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잖아요. 아니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시면 이런 상황이면 뭐 개표기고 뭐고 복잡하게 전산국 할 것도 없지 수개표에도 이것보다 훨씬 빨리 하고 잘할 것 같아요. 문제도 없지. 아니, 그 영어에 simply is bes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시간 좀 더 걸리면 어떻게 하냐. 아니 253개 선거구면 한 선거구에 만 표만 하더라도 2500만 표니까 대충 맞잖아. 예.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만 표 수개표 하는 거 별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그 예산 써가면서 국론이 이렇게 분열되도록 해서 뭐 하자는 이야기인지. 예. 네. 그래서 사전투표전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봐요. 이건 너무 너무 위험성이 많은. 저는 이번에 사전투표 뭐 관외 사전투표 이런 거 폐지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폐지해야 돼요. 완전히 장난의 그냥 도가니 같은 거고. 예. 2018년 6.13 지방선거도 이렇게 보니까 그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 하니까 관외가 훨씬 손을 많이 댔는 거예요. 관내보다. 예, 예, 예. 저는 그건 어떻게, 자세히 못 봤어요. 그건 어떻게 측정하나 보니까 측정 오차가 엄청나게 관외가 더 큰 거야. 모든 다 지역구에서. 예, 예. 그렇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까 황우석 사건들처럼요. 이번 4.15 총선이 첫 번째가 아닌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되면은, 있었던 것들이니까. 예, 2018년 거기... 6월 13일 선거를 이렇게 보니까, 지방선거를 보니까, 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딱 이제 보지 않습니까? 당일 투표를 최종값으로 보고, 예. 거소투표 아시죠? 네. 그런 포본 집단 한 300개, 400개. 얼마밖에 안 됩니다. 거소투표를 가지고 당일 투표, 그 거소투표를 표본 집단이라고 보고, 당일 투표를 모집단이라고 봐가지고, 예. 이 오차보다도 네. 몇만 정도가 되는 사전투표의 관내 사전투표나 관외 사전투표가 훨씬 더 오차가 큰 거예요. 에, 에, 에. 그러면 통계학 법칙을 그냥 위반한 건데 얼마나 장난을 지었으면 그게 나오냐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고 그냥 선거는 너가 하고 그냥 결과는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밖에 해석을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뭐 누가 그런 얘기 한 사람도 있다면서요. 공산당 쪽에서. 그렇죠. 계속해 보시죠. 예. 뭐 이제 데이터 예, 관련 예, 예. 의혹들하고. 그다음에 절차 및 장비 관련 의혹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는데 제가 생각나는 것들만 정돈해 봤어요. 왜 QR코드를 사용한다고 그렇게 우기면 당일 투표도 QR코드를 쓰게 되면 다 같이 처리하면 되는데 왜 사전투표만 QR코드를 썼을까? 다음에 그 QR코드에 그때 정리한 것들 보니까 법적으로 맞는 그냥 일련번호 포함된 것들 쓰더라도 QR코드 안 써도 충분하게 정보 들어갔을 텐데. 순간이의 그 관계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더구먼요, 이게.
굳이 쓸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요. 충분히 바코드로 된다고. 그러니까 바코드하고 1년 번호 쓰게 되면 되는데. 그럼 왜 했냐?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가 있을 때 QR코드 쓰라고. 나 원참. 그런데 거기에 어떤 보안 관련이라든지 다음에 드러날 수 있는 정보, 안 드러날 수 있는 정보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QR코드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정말 명확하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개수가 뭐라고 하는 것들은 딱 보면 전문가들 알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가 뭐가 정보가 들어가는지 나오지 않게 되면 QR코드에 대한 설명은 저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CCTV가 왜 사전투표장은 다 가려져 있었는지. 그러게 말입니다. 예. 정말 참 당일 투표장은 다 있는데. 그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가 지시를 했는지. 그러니까 지시한 사람도 그렇고 그거를 그대로 따른 사람들도 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런 상명하복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거 좀 문제가 될 만한데요. 그런 얘기 내부에서 할 수 있어야죠. 조직 자체가 그렇게 유연하진 않은. 왜냐면 저는 왜 그러냐면 선관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을 담보하는 데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기는 어떤 일들이 있게 되면 거기 있는 주체들 사이에서 충분하게 이건 아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상명하복의 집단이면 선관위의 기능을 못합니다. 이번에 아마 이런 사건들을 하면은 내 생각에는 지시한 사람뿐만 아니고 그냥 따랐던 사람들은 다 법정에 서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피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전투표만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 가린 거잖아요. 네, 전국을 다 가렸어요. 전국을 다 가렸잖아. 그거는 기본적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속이기 위함이고 그거를 청정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왜냐하면 현재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어떤 문제점은 다 사전투표에 있는데 사전투표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가리는 거죠, 결국은. 그 합리적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CCTV 없이 보관된 사전투표함, 특히 관외 투표함들 그런 것들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보안이 담보되지가 않잖아요. 다음에 분류기에서 오류 난 것들 많고, 뭐 외부하고 연결되지 말아야 되는데 연결되는 것들, 잠깐만 이렇게 지금 네 그런 것들, 다음에 통신 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통신 기능이 있고. 통신 기능이 있으면 그냥 있다고 하면 될 거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통신 기능 없다고 그렇게. 다음에 실제로 보면 아주 고성능 칩이 들어가서. 네. 그러면 절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믿겠냐, 야. 네. 그래서는 그 시연한 것들을 보게 되면 엉뚱한 부분을 떼느라고 막 그냥 실제로 시연을 하면 작동되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 작동되는 걸 안 보여주고 뚜껑 열어가지고 사진만 보여주고 그게 어떻게 누구 보고 믿으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그래. 꼭 실험을 잘못한 학생한테 다시 해보라고 그랬을 때 끝까지 우기는 거죠. 딴 핑계 대면서. 참 그렇네요. 똑같네요. 예, 예. 다음에 사전투표지 보관 관련된 의혹들. 행라에 담아서 보관된 것들. 뭐 아무리 모자란다고 해도 삼립방 박스에 임시로 하고 다시 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개표할 때까지 저쪽 갈 때까지 보관할 수는 없는 거죠. 다음에 CCTV에 사전투표 보관하는데 봉인지에 누가 다시 사인하는 것들, 찍힌 사진들이라든지 파쇄돼서 발견된, 아이고 스펠이 틀렸네요. 사전투표 용지들 이런 것들. 다음에 개표할 때 문제가 있는데도 개표가 진행된 건 정말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봉인이 훼손된 투표함을 사람들이 알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스톱해야죠. 다음에 분류할 때 문제가 있어도 무효시키지 않고 그냥 진행됐고. 신권답을처럼 빳빳한 사전투표용지 답을들이 나와도 뭐 뚝뚝대는 전표용지집 같은 거에 나와도 왜 진행을 해요? 스톱시켜야지 책임자들이. 그러게요. 다음에 나중에는 뭐 참관인 숫자가 부족한데도 그냥 다 개표가 진행돼, 특히 밤시간에. 다음에 우리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개편으로 참여한. 그런 거 참 문제가 많죠. 엄청난 문제죠. 네, 지금 어떻게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관에서 어떻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사람이 개편으로 들어가요? 어떻게 그 저런 게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했는지. 그리고 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해명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참. 그 해명하는 거 보게 되면 자기들이 뭐 어느 단체에다 요청을 하고 거기서 추천한 사람들이나 그 단체는 전혀 신뢰할 만한 단체들이 아니던데요. 그 밖에 다른 정황적인 의혹들이 또 있죠. 뭐냐면 중립적 위치가 확보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실세인 상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뭐 장관급이잖아요. 다음에 국회 목선관위원들을 끝까지 임명 미룬 채로 해가지고 어떤 반신불수인 상태에서 이번 총선이 치러진 거잖아요. 다음에 LGU+ 단독 입찰을 했던 것들. 다음에 그동안 안전하게 있는 서버 시스템들이 있었다면서 뭐 광주라든지 대전에. 예. 근데 그걸 그대로 쓰지 않고 과천에 있는 거 쓰고 뭐 서울에 있는 거 쓰고 그것도 데이터 센터를 예예 외부로 그것들은 다 기밀이 잘 되고 있는 것들 이미 구축해 놨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다른 새로운 서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느냐 이것도 다른 그런 정황적인 의혹이 되는 거죠. 다음에 문제가 많은 한틀 시스템이 단독 낙찰이 되고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다음에 저는 제일 의심한 것이 왜 그렇게 나서서 사전 투표를 독려했냐요. 사전 선거에 투표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데이터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기가 좋으니까. 심지어는 아까 사전 투표는 당일 투표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데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는 그런 정말로 웃기는 사회가 된 거죠. 네, 정말 참 웃기는 사회가. 우리가 그동안 봤던 대통령들은 당일날 제일 이른 시간에 가서 정성스럽게 투표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지금까지 봐왔던 대통령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네. 총체적인 뭐 부실인 것 같아요. 네.